찐템. 엄청 뒤집어져 있고 정말 다른 베이스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쫙! 진짜 진짜 추천해요. 나이트 케어에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도 조금 지나서 이제 올해 2020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간 느낌이라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11월이면 확실히 좀 변화가 큰 게 피부잖아요. 제가 핸드폰 구글 포토에 들어갔는데 딱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상단에 뜨더라고요. 1년 전에 제 피부가 엄청 뒤집어져 있고 여기 자국도 많이 생겨 있고 피부가 말도 못하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 제 피부 보면 피부 진짜 좋잖아요. 야, 1년 만에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는 피부과를 다니지 않고 홈케어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영상이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케어 비법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저만의 홈케어 꿀팁을 소개하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N년차가 추천하고 홈케어만으로 관리를 하는 저의 꿀템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같은 피부라도 스킨케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베이스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화장이 잘 먹는 스킨케어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기초 스킨케어를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팩! 패드를 추천해 볼게요. 처음은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예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니들리잖아요. 사실 요거 한 통은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딱 써보자마자 됐다, 얘다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통은 제가 공홈에서 주문을 해서 며칠 전에 받았어요.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패드고요. 지금은 제 화장실 안에 클렌징 젤까지도 이 니들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저는 속건조가 심하고 피부가 얇아서 홍조가 심한 피부거든요. 제가 썼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선은 화장이 잘 먹으려면 노폐물이 없고 각질이 없는 상태 에서 그 위에 스킨케어를 올려주고 베이스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무리하게 스크럽도 써보고 워시오브팩도 써보고 필링도 써봤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나한테 안 맞는구나 생각하고 토너 패드로 1년 정도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닦아주니까 각질도 케어해줄 수 있고 피부결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 영상에서만 봐도 광이 그냥 반질반질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쵸? 짱이죠? 그래서 패드를 추천하는데 제가 써봤던 패드 중에서 진짜 순한 맛? 정말 순하다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려요. 에센스를 보면 용기 안에 정말 넉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마지막 장까지 쓰다 보면 그냥 토너 패드는 좀 건조하고 패드가 마르더라고요. 얘는 에센스 양이 진짜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절반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도 에센스가 넉넉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엠보싱이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 정말 정말 부드럽고 자극이 거의 안 느껴졌어요. 처음으로는 이제 닦아주는 패드를 추천했고 그냥 올려놓는 패드도 있어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개똥쑥 진정 스팟 팩이에요. 얘는 제가 진정 꿀템으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써가긴 하거든요. 지금 미샤가 세일 중이라서 제가 공홈에서 얘를 제이려고 들어갔는데 얘는 인기가 진짜 많은지 공홈에서는 벌써 품절인 것. 살짝 위에가 커팅이 되어 있는 원형 모양이고요. 얼굴에 올렸을 때도 꽉 차게 올릴 수가 있어서 아침 저녁에 마스크팩 대신에 사용해주기에 정말 괜찮아요. 에센스도 정말 많은데 쫙! 보이죠? 에센스가 진짜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올려놔도 잘 건조해지지 않아요. 진짜 짱이에요. 아, 아깝다. 이 쑥향에 대해서 살짝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처음 사용해보시거나 이런 쑥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얘는 마스크팩 대신에 사용을 하는 꿀템으로 추천을 해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날에는 아침에 메이크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화장이 잘 먹도록 마스크팩이나 시트팩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수분 위주나 에센스 위주, 정말 가벼운 수분 위주의 마스크팩은 사용해도 좋은데, 고탄력, 고보습의 마스크팩을 사용하게 되면요, 너무 고영양의 팩을 아침에 왕창 때려버리면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가 다 흡수가 되지 못하고 토하거든요? 파데가 밀린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저의 꿀팁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화장이 잘 먹는 꿀템들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세 개까지가 공병이고, 짜잔! 지금 또 쓰고 있어요. 공병을 만들어낸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예요. 이제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제가 너무 자주 보여드렸죠? 지금 공병이 3개인데 제가 이사오면서 거의 다 버렸거든요. 그 뒤로 이만큼 쌓일 정도면 나는 진심인 거야. 이거는 진심이야. 정말 리얼 뜨루거든요. 이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제 얼굴에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모델분들이나 배우분들 메이크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병이 조금 많이 좀 생긴 것도 있거든요. 제가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 영업할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제가 딱 넘버즈인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게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정말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정제수가 아니라 온천수가 89%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직접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러워서, 여러분 이거 진짜 제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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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영업을 진짜 많이 했었던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 진짜 화장이 잘 먹으려면 유분보다는 피부에 수분을 위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수분은 일반 정제수를 쓰거나 너무 가벼운 텍스처를 쓰면 금방 날아가고 오히려 파데가 시간이 지나면 들뜬다는 게 속건조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아서예요. 속건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토너나 에센스 단계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써봤던 토너 중에서는 진짜 최고, 왕따봉. 딱 한 제품만 바꿔서 화장이 잘 먹는 걸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고민 없이 이거 넘버즈인 추천해요. 진짜 진짜 잘 쓰거든요. 짱이에요. 토너류라서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할 거예요. 얘도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예요. 얘는 이제 숨 시크릿 에센스랑 피테라 에센스의 저렴이로 제가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 오전에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나이트 케어로 추천을 해요. 완전 더운 한여름에는 저한테 쓰기엔 조금 유분감이 많이 돌아서 안 쓰고 있다가 딱 추워지기 시작하면 저 미친 듯이 쓰거든요. 저녁마다 케어를 해주는데 확실히 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 결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고 정말 화장이 잘 먹거든요. 얘를 사용하면 주로 영양을 채워주다 보니까 피부 속보습이랑 결케어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는데, 저 요즘에 꾸준히 잘 쓰고 있는데 확실히 쓸 때마다 효과가 너무 잘 보여서, 아 얘는 단점이나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는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효 성분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요걸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피테라 에센스 비싸서 못 샀거든요. 정말 가성비 최고, 정말 정말 쫀득쫀득하게 피부가 잘 먹는 느낌? 영양 토너나 고보습 채워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녁에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진짜 추천해요. 다음은 라비오트 히알바이옴 워터 앰플이에요. 이 라비오트 히알바이옴 워터 앰플은 제가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한테 추천을 해요.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이 추운 겨울에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가볍다. 하지만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괜찮거든요? 피부 속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쭉쭉쭉쭉 줄어들며 이 탱탱함을 잃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가 자주 추천을 하는 이유거든요. 히알루론산이랑 프로바이오틱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서 일단 썼을 때 예민하지 않고 진짜 피부 속에 쭉쭉쭉쭉 흡수가 되는 느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번 레이어하면서 쌓아주는 애는 얘만한 애가 없어요.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마몽드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 조금 실키한 마무리
자신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마몽드 레드 에너지를 추천하거든요. 이 레드 에너지 세럼은 항산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노화, 정말 정말 중요한 노화, 피부 결, 요런 걸 좀 채워주는 아이거든요. 저는 아침에도 잘 쓰는데 확실히 사용했을 때 실키한 마무리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지금 자랑하는데 이거 공병 상태거든요. 사실 올 초부터 계속 영업을 했었던 레드 에너지 세럼이기도 하고 제가 마몽드 라이브 마켓? 또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벌써 한 통을 다 비웠을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쓰는데 속건조가 심한 분들이나 얘는 건성이나 악건성 피부가 사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보습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했을 때 내 피부가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잘 만들어줘요. 또 요즘에 잘 쓰는 제품은요.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이에요. 오늘도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이거 헤라 사용을 했거든요. 아까 말했었던 요거 마몽드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이랑 비슷한 텍스처감이에요. 텍스처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아 헤라 제품은 너무 사용감도 좋고 마무리감도 마음에 들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진다면 저는 마몽드? 오늘은 제가 테스트를 해볼 겸 헤라를 사용했는데 얘도 실키한 마무리감에 약간 콧물 쫀쫀한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속보습도 잘 잡아주고 피부결도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아이? 네, 가격이 조금 비싸서 가성비로 굳이 하나만 추천을 한다면 저는 이거 마몽드가 조금 더 가성비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얘도 마몽드인데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이제 이 이름도 다 외우고 제가 얼마 전에 마몽드 라이브 마켓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공병을 이렇게 쓱 보내드렸는데 진짜 많이 보냈어요. 한 7통 가까이? 얘는 수분크림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수부지한테 조금 더 추천을 하는데 확실히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분감이 덜 올라와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기초 케어 제품을 추천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얘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속건조 심하다고 했잖아요. 제 피부한테도 정말 잘 맞았고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했었던 수분크림? 딱 기본적이면서도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딱 속보습이나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수분크림을 찾으신다면 요거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요거 진짜 추천해요. 요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또 요즘 잘 쓰는 라인은 요거예요.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앰플이랑 요거는 모이스처 크림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정말 셀프 광고한다고 대놓고 언급을 할 정도로 요즘에 정말 잘 써주고 있는데 요거 크림 앰플은 일반적인 앰플은 수분 위주라면 이 크림 앰플은 확실히 좀 텍스처감이 느껴지고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 앰플이거든요. 써봤을 때 속보습을 잘 채워주다 보니까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쓰기 괜찮아요. 공병이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얘는 한 통은 다 썼고 요거 모이스처 크림은 리얼베리어에서 모이스처 크림이랑 익스트림 크림 두 가지를 출시했는데 익스트림 크림이 조금 더 텍스처감이 쫀쫀하면서 약간 더 유분감이 느껴지고 이 모이스처 크림이 조금 더 유수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분 크림이에요. 저한테는 이 크림이 조금 더 잘 맞더라고요. 절반 정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요거 마몽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마몽드가 조금 더 가벼운 수분 위주 얘는 조금 더 유수분 느낌을 잘 맞춰줄 수 있고 이 리얼베리어가 조금 더 유분감이 살짝은 느껴져요. 그래서 저 마몽드는 오전에 쓰고 이거 리얼베리어는 나이트 케어로 주로 많이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리얼베리어를 나이트 케어 할 때 쓴다고 해서 제가 또 나이트 케어로 잘 쓰는 꿀템을 소개할 거예요. 요거는 미샤 아텔로 콜라겐 500 파워 플럼핑 크림이에요. 제가 바로 이틀 전인가? 인스타그램에도 저 하나 샀어요 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지금 이 병은 브랜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딱 써보자마자 얘다. 됐다. 야 이거 장난 없다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한 절반 정도 쓰자마자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미샤 세일이기도 했어서 뭐 사은품을 준다고 해가지고 요거 아텔로 콜라겐 크림을 제가
샀어요. 잘했죠? 오전에 써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트 케어에 조금 더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피부 진피에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있다고 했잖아요. 엘라스틴은 이 피부를 꽉 잡아주는 거미줄 같은 역할이고 이 속에 채워져 있는 게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처진다고 하잖아요.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고 척축 처진다고 하는데 이런 주름이 생기는 거는 콜라겐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콜라겐 크림은 안 써보다가 딱 써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음날 다르다. 진짜 달라요. 확실히 이 탱탱함이 진짜 다르거든요. 정말 딱 한 번만 저녁에 듬뿍 발라서 써보고 아침날 일어나서 피부를 딱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내 피부가 땡글땡글하고 뭔가 속도 촉촉해진 게 다음날 세수하고 화장을 하면 화장이 진짜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진심이라서 절반 비우자마자 한 통을 바로 샀을 정도로 진짜 짱이에요. 제가 그동안은 콜라겐 크림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거나 유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정착을 잘 못했거든요? 나 정착할 수 있어. 그리고 얘도 이제 너무 유명하지만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포르테예요. 닥터 디퍼런트는 제가 무려 작년부터 꾸준히 영업을 했어요. 진짜 꾸준히 엄청 영업을 오랫동안 했던 아이인데 비타 A 크림이 있고 비타 A 크림 포르테가 있어요. 이 포르테는 비타민 A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주로 피부결이나 속보습, 노화, 약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아이인데 나이트 케어의 고보습으로 영양을 딱 채워주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비타민 A 성분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공홈에서 구매를 하실 거면 비타민 A 크림을 먼저 사용해보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뒤에 포르테 단계로 넘어오면 돼요. 저는 비타민 A 크림 진짜 몇 통 비울 정도로 정말 잘 써서 그 뒤로는 계속 포르테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녁에 듬뿍듬뿍 발라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 결이랑 이 촉촉함이 진짜 다르거든요. 확실히 좀 화장 잘 먹는 꿀템으로도 소개할 수 있고 닥터 디퍼런트에서 이제 택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이랑 앤넥, 아이 앤넥, 아 눈이랑 목 나이트 크림으로 눈가랑 목 피부의 탄력을 집중 관리해준대요. 얘는 제가 또 오늘부터 써보고 또 괜찮으면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워글라스 미네랄 오일 프라이머. 제가 오늘 베이스 파데를 바르기 바로 전 단계에 이거 프라이머로 쓱쓱쓱 발라서 화장이 잘 먹도록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확실히 괜찮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나 저희 브이로그에서도 너무 자주 등장을 한 아이예요. 딱 파데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아워글라스 추천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몰랑이들 제가 오늘 화장이 잘 먹는 꿀템을 소개해봤는데 너무 영업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들로만 소개를 했잖아요. 제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영업했었던 찐템들? 찐템? 찐템! 찐템으로만 주로 소개를 해봤는데 영상 보시고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화장이 들뜨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